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fabulous and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y,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 하루 딱 한 문장씩 차근차근 step by step. We are learning some expressions and key sentences. Of course, at the same time, you can increase your happiness index. 자, 오늘도 행복지수를 늘린다, 높인다란 기분으로 처음 도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직접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건 다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아시겠죠, 여러분? Okay, get involved. Okay, do something. 자, 그런 점에서 선거 캠프에서의 인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자, 우리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비록 뭐뭐 이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시다. 영어로는요.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 though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even을 붙이면 심지어 이런 경우이지만 하고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Another round of challenge. 3, 2, 1 Try it out, step 1 가볼까요? 자, 비록 사무실에 직원이 충분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연습해 볼 겁니다. Even though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무실에 인원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해서 have enough people. Have enough people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스태프 하잖아요. 뭐 스태프가 어떻다. 뭐 특히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태프들이 함께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staff입니다. staff. staff. 그래서 위치아가 아랫 입술에 살짝 바깥에 어떻게 훑어오지 마시고요. 닦아져요. 그래서 staff. 근데 얘를 동사로 쓰시면은요. staffed. 그러면은 직원을 갖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even though the office is fully staffed. 예, 그러니까 사무실이 충분히 그렇게 staffed,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비록 그의 집이 가깝지만 집이란 단어는 house를 쓰셔도 되지만요. 사실 구어체에서 이 단어도 꽤 많이 씁니다. place란 단어예요. 장소란 뜻. even though his place is clos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단어는 close. 닫단 뜻이고요. 똑같은 철자에 close 하면은 그렇죠. 가까운이란 뜻입니다. 물론 문을 닫아놓고 어디 못 가게 하면 가깝게 있겠죠. 라고 연상하셔서 외우셔도 돼요. 해보세요. close. 이렇게 동작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close friends. 친한 친구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게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international English version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내가 그렇게 걸어 지나갈지라도, 그렇죠? The darkest valley 해서 the darkest valley. 이게 예전에 보면 the dark valley of death, 뭐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 지나갈 때에도 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I have no religion.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용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자주 쓰인다라고 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even though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 비록 사무실에 직원이 충분하지만 even though your turn. 맞습니다.
even though the office is fully staffed. 아시겠죠? Staffed. 이게 S-T-A-F-F 다음에 ED가 붙으면 발음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래도 성대가 울리지 않아요. 근데 드, 드 그러면 울리거든요. 그래서 staffed 이 발음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음을 ED가 붙을 때 발음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staffed. 아, T 발음이 같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이구나. voiceless sounds구나. 그래서 두 개가 그렇게 staffed가 더 힘드니까 staffed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록 그의 집이 가깝기는 하지만 your turn. 네, even though his place is close. 됐죠? 스 발음 주의하시고요. 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Your turn. 맞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아시겠죠? Darkest 이렇게 안 들리고요. Darkest, darkest 이렇게 들립니다. Step 2. 비록 캠프 인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아까는 fully staffed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낫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We'll do our bes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even though our camp, 캠페인, 캠프겠죠. 그죠? Even though our election camp, 다 좋습니다. Even though our camp is not fully, 그죠? Fully staffed. 예, 그래서 fully staffed. 이렇게 짧게. 예, fully staffed. But we'll do our best.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even though가 나왔으니까 벗은 쓸 필요 없고 We'll do our best. 뭐 하려고요? To win the election. 그래서 항상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뭐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일 테고요. 비록 그 공원이 집에서 가깝지만 그는요 결코 거기에 산책하러 가질 않아요. 네, 자 그래서 Even though the park is close. 그렇죠? Even though the park is close. 어디에서요? To his place. 거꾸로 썼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To his place. 거기에 가지 않는다. He never goes there. 그렇죠? 네, 뭐하러 가는 거예요? For a walk. 산책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나 집 근처에 분명히 조그만 공원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꼭 10분이라도 산책하는 습관 잘 챙기시면 건강 정말로 더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비록 캠프 인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B가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투표를 할 테니까. 자,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Even though our camp, 해서 푸 발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Our camp is not fully staffed. We'll do our best to win the election. 이라고 했더니 Sure. 맞다니까. People will vote. 사람들 투표를 할 거야. 그래서 위에서는 for라는 말 알아주세요. For the truth, not for lies. 그래서 vote for. 반대는 vote against가 됩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just right here. ebs.co.kr 아니면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see you soon. All right, thanks a lot. Bye!